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윤정식 상무님께서 이 KB금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KB금융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일단 은행들 자체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금융산업 그리고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금융증권부의 김윤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인터넷 은행들이 또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첫 분기 성적표는 두 곳 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8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K뱅크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K뱅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억 원보다 약 5배가 불어난 역대급 실적입니다. 네, 일단 인터넷 전문 은행들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가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이 어떻게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의 호실적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내놓은 대환대출 서비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거든요. 더 싼 이자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이자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각 기업들이 요 관련 매출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구체적으로 좀 실적을 살펴보자면요.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주담대 대환대출 부문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힙니다.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대환 비중만 해도 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 잔액은 4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 압도적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수혜를 입은 것은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K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4조 7,600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6.6%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1조 원 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전체 신규 대출 중 67%가 대환대출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이쪽에서 참 좋은 실적을 냈지만은 그게 주가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카카오뱅크의 주주분들은 참 속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니까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2021년 사실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6만 1,000원대였던 주가가 보니까 2만 3,000원대가 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월 14일 카카오뱅크 종가는 23,700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종가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4영업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지만요. 올해 1월에는 주가가 3만 원을 훌쩍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주가 회복이 덜 된 것이죠. 이처럼 카카오뱅크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대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출 성장률 목표를 기존 20% 수준에서 10% 초반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시장에선 이를 우려 요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네, 대환대출에서 카카오뱅크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면은 사실 요 실적을 계속해서 견인을 해가야 되고 또 관련된 매출이 잘 나와야지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텐데 네.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증권가, 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신한투자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최근 카카오뱅크의 주가 눈높이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3천 원에서 3만 1천 원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3만 5천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하향 제시했습니다. 은경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의 평가를 보면요. 카카오뱅크는 1분기를 기점으로 대출 성장 모멘텀을 상실했다고 평가했고요. 전배승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여건 하에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높게 유지되는 데다 대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차별적인 투자 포인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뭐 이제 금리를 사실 인할 일만 남은 상황 속에서 대출 쪽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K뱅크도 또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K뱅크 언제쯤 IPO 할까? 그걸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긍정적인 실적이 좀 어떻게 좋게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K뱅크는 올해 상반기 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연내 IPO에 성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K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상장에 자극을 받은 듯 빠르게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2023년 초를 목표로 IPO를 추진했지만 증시 침체로 인한 저평가 등을 우려해 지난 2월 IPO 추진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K뱅크는 두 번째 IPO에 도전 중인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IPO 시장 분위기 자체 또한 사뭇 다릅니다. 지난 8일에는 IPO 최대어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 흥행을 기록해 IPO 시장에 열기를 더했고요. K뱅크의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 고객 수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이 겹치면서 IPO 준비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뱅크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사실 IPO 시작하기 전에 IPO를 준비할 때 나오는 실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2년간의 실적이 중요한데 K뱅크가 어찌됐던 간에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IPO 준비도 순항 중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최근에 시장에서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입니다. 은행 쪽도 사실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AI 뱅커라는 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7일 국내 최초로 AI 기반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AI 뱅커 서비스를 야심차게 오픈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작년 말 생성형 AI 활용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AI 뱅커 서비스 구축에 돌입했고요. 이후 100일 넘는 기간 동안 금융 언어와 은행 창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화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AI 뱅커에게 학습시켰습니다. 네, 일단 뭐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AI 뱅커에다가 주입을 시켰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뱅커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저희 쉽게 생각해서 창구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대체로 AI 뱅커는 대화형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예적금 상품을 설명해 가입을 권유합니다. 고객이 우리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우리 원뱅킹 챗봇 화면에서 예적금 가입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AI 뱅커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AI 뱅커가 우대금리, 세금 우대 혜택 등 각 고객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AI 뱅커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데 네. 아무래도 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AI 뱅커는 아직 개인화 상담이 덜 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물론 개인 고객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고객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 AI의 학습이 불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AI 뱅커 또한 가끔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직접 다른 상품과 비교해달라 등의 당부를 남기기도 했고요. 우리은행은 AI 뱅커 이용자라면 AI 뱅커와의 상담 내용을 기초로 추가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은행이 생성형 AI 뱅커를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은 그렇다면 우리 은행에 어떠한 기업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납품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